우리나라의 생일 개천절, 미국의 생일은? 학교의 생일인 개교기념일에는 학생들이 쉬고 우리나라의 생일인 개천절에는 국민들이 쉬죠. 이렇게 생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 미국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바로 7월 4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에 태어난 미국은 올해로 만 244살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운 날인 개천절을 생일로 기념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날을 생일로 정했을까요? 개천절처럼 미국의 생일도 특별한 이름이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날을 기념할까요? 두유노우가 알아봤습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넓은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건너온 일부 영국인들이 이곳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영국은 이곳을 13개의 주로 나눈 뒤 과도한 세금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참다 못한 13개 주의 식민지 대표들은 서로 모여 방법을 논의했고 영국과의 전쟁을 결심합니다. 이 전쟁을 독립전쟁이라고 합니다. 한창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을 비롯한 식민지 대표들은 미국의 독립을 알리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날이 바로 1776년 7월 4일, 훗날 독립기념일이자 미국의 생일로 기념하게 된 날입니다. 독립선언문에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평등권, 인권, 저항권 등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들을 담은 문서로서도 가치가 높습니다. 이날부터 미국은 지금의 미합중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국가에서 지정한 빨간 날입니다. 역사가 짧은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은 가장 큰 기념일 중 하나인데요. 이날에는 밤낮으로 대규모 행사가 펼쳐집니다. 먼저 낮에는 각종 단체들이 준비한 대규모 퍼레이드가 진행되는데요. 고등학교 동아리부터 기업, 군인, 시민단체 등 정말 많은 단체들이 모여 이렇게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한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를 구경하거나 잔디밭에 가족끼리 모여 앉아 바베큐 파티를 즐기기도 하죠. 밤이면 미국 전역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대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 하늘에도 이렇게 예쁜 불꽃들이 수놓아진다고 합니다. 낮에는 퍼레이드, 밤이면 불꽃놀이. 이날은 이렇게 하루 종일 미국이 떠들썩한 날인데요. 하지만 올해도 과연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가 평소처럼 열릴 수 있을까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지만 올해 미국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매일 수만 명의 확진자 수가 새로 발생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한 흑인 남성이 경찰들의 과잉 진압에 숨진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 각지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것,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 244년 전 오늘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문의 일부입니다. 당시 독립선언문을 썼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오늘날 미국의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미국의 생일을 마냥 축하할 수 있을까요?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